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8-2강으로 지지충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20일 정도 그 강의를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천간과 지지라는 얘기를 할때뭐 천간합이라든가 지지합, 천간충이라든가 지지충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요, 절기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기, 그러니까 계절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절기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동그란 게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자월이 11월, 추월이 12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모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지라는 것은 이 절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충이라고 할때 역마충이 있고요. 도화충이 있고 화계충이 있어요. 인신충, 사해충은 역마충이라고 하고 자오충, 묘유충은 도화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충, 충미충은 화계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그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때 지지의 삼지 구분 해갖고 생지, 왕지, 고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인신사해라는 것은 생지에 해당이 되고 자오묘유는 왕지, 진술충미는 고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생이 나을 생자잖아요. 처음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계절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때, 그때는 모두 역마에 관련된 오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은 인월, 묘월, 진월, 인묘진, 이 3개월을 말하는데, 봄이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인월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름은 사오미 3개월을 말하는데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건 4월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건 신월이고 겨울이 시작되는 건 해월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신해 인신사해 이네 개의 역마에 해당되는 오행이 각 계절의 처음의 시작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마라는 것은 그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청소년 어린이 시절 청년기를 나타내고 추진력이 있고 활동력도 있고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지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시면 자오묘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절의 가장 왕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인월, 묘월, 진월이 있으면 이 묘월이 봄의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4월, 5월, 미월이 있으면 이 5월이 여름의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신유술 가을이 있으면 6월이 가을의 가장 왕성한 시기고 자월이 겨울의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시기에 있는 것이 자오묘유니까 사람들이 예쁘겠죠. 잘 익었으니까. 잘 익었으니까 예쁘고 내가 지금 가장 왕성하게 잘 나갈 때니까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지라고 해요. 그리고 고지라는 것은요, 창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술충미는 그 고지라고 하는데 왜 진술충미가 고지냐? 여기에 보시면 이 진술충미 네 개는 토기운이잖아요. 토기운인데 계절적으로 볼 때에는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 인월에 시작돼서 묘월에 가장 왕성했다가 진월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진월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도 갖고 있으면서 여름의 기운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미월이라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고요. 그리고 가을의 끝은 수월이에요. 겨울의 끝은 추월입니다.
그러면 이 토라는 것은 지금 제가 화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라는 것은 계절과 계절을 연결하는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환절기라는 얘기가 계절과 계절을 연결해주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화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진술충미 네 개고, 그러면 이 진술충미는 각 계절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니까 그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물적인 부분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그 진술충미 네 개의 이 토기운이 각 계절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결실을 다 얻는다. 그런 뜻에서 그 돈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이 충이라는 것은 총 6개가 있어요. 이 12지지니까 그두 개씩 서로 충국을 받아갖고 총 6개의 충이 있습니다. 인신충, 사해충에 해당이 되는 역마충, 좌우충, 묘유충에 해당하는 도화충, 진술충, 충미충에 해당하는 화계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충에 대한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마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마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일을 꾸미고 발응하는 성분으로 계절의 시작이며 분주히 움직인다. 우리가 그 역마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역마살이 있는 분들, 강한 분들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제를 봤을 때에도 사람들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씩은 갖고 있어요. 이분도 사화하고 해수를 갖고 있고, 이분은 임목하고 사화, 이분도 사화, 해수, 신금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것이 각 계절의 시작이고 청년기를 나타내니까 새로운 일을 꾸미는 걸잘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동적인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죠. 그래서 이 역마충이 발생을 할 때, 이때에는 직업이나 주거의 이동,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일지가 해수인데 사년이 들어온다. 그때 사해충으로 어떤 사해충이 되면서 어떤 직업의 변화나 주거의 이동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충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도화충이든 역마충이든 화계충이든 충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충이 발생하면은요,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여러분도 직접 그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을 맞을 때에는요,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내가 충을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의가 있는 게 바로 이 역마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역마충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좀그 다이내믹한 뭐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충국이 발생을 할 때, 그때에는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하여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마충만 예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의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내가 이번 해에 역마에 해당하는 충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신의 일주인데 올해가 사년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해충으로 역마충을 받는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충을 받으니까 겁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일지가 해수니까 사화가 또 옆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해충으로 되더라도 수국화로 내가 화기운을 끄는 거지,
내가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지 입장에서. 그 점은 다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회충이지만 일지인 사화가 이 물에 의해서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사회충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사회충을 생각을 할때 이분이 더 나쁘다고 봐야죠. 일주, 일지인, 일지라는 것은 내 배우자를 나타내고 그 전체적으로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하고 내가 그 극하는 거는 내가 그걸 당하는 것하고 내가 극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역마충에 해당이 되는 일년운이나 대운이 올 때에는 그 사람이 건강적인 부분이라든가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충이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지금 지지충을 얘기를 하는데 일지와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운이라든가 일년운이라든가 대운에서 충이 발생을 한다. 그럼 일지와 충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배우자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당연히 주의하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그 육친에 대해서도 그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자다. 그러면은 여기 편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목기운이, 인목이. 그러면 신금이 왔을 때 인신충으로 깨지는데 배우자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관이라는 게 직장을 나타내니까 직장 문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상간이 충을 당하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 직업적인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건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의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역마충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마충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요. 대부분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한 20대라든가 30대. 그때쯤입니다.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역마충을 맞는 것은 건강적인 부분이라든가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점이 있어서 안 좋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마충은요. 교통사고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교통사고, 교통권 수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주에 역마충을 갖고 있다. 뭐 인신충이라든가 사해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역마충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운전을 한다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에는 습관성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매너도 없고, 그리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역마충을 갖고 있을 경우에 다른 똑같이 그 음주운전하고 난폭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마충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운전 습관을 아주 잘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연운 같은 것으로 따지긴 어렵겠지만 만약에 대운도 안 좋은데 일년운도 안 좋다. 그리고 그러면 그안 좋은 월운 있잖아요. 월운이라든가 일운, 하루 일수 같은 거잘 체크하셔가지고 아주 안 좋을 때에는 운전대 놓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뼈라든가 외상 등 외부적인 충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길을 가다가 미끄러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이 사람이 역마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인사형살이지만 지금 41세 갑신 대운 같은 경우는 인신사 삼형살에 이분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사화가 있는 바람에 신금이 들어오면은 인신충이 되는 게 아니라
인신사 삼형살이 돼버리니까 이건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주에 그 역마충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업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업상대체라고 하는데, 그 직업적으로 만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성향에 맞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이 사무실에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쳐다본다. 이런 정적인 일보다는 동적인 일, 다이내믹한 일, 그런 일이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혹은 해외 주재원, 그리고 무역업, 외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역마살 강한 사람들에게는 맞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분야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그 무슨 충을 바꾸면 이런 건안 좋은 건데 어쨌든 특징은 뚜렷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징에 맞는 직업을 가질 때 그때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주를 있잖아요. 사주 분석을 할때 어린애들은 사주 분석을 받는 게 아니라는데 그거 우리 사주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 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 봐야죠. 어릴 때. 어릴 때 봐야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그 직업으로 그 아이들을 이제 인도해 줄 수가 있는데 좋은 직업을 갖도록 부모가 그 아이들을 인도해 줄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사주 분석을 받을 때에는 나이가 막 40대, 50대 막 이렇게 돼서 사주 분석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직업적으로도 다 오랫동안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업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막 꼬이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그 직업이 뭐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정적인 직업이다. 그렇다면 주말에 같이 뭐 등산을 간다든가 여행을 다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취미라도 살려서 그 본인의 사주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업상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마충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성인데요. 지금 52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계묘년 신유월 무인일 경신시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일지가 이제 임목이고 인신충으로 정확하게 충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마충을 갖고 있어요. 딱 봐도 이분이 그러면 무인일주에서 임목이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고 오행에서도 여기 편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에 해당이 되는데 남자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여기 보시면 인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면서 또 월지와는 인유원진살에 해당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인신충, 한쪽으로는 인유원진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주가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주에 충이 너무 많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볼수 없는데 지금 이 지지를 봤을 때 이쪽은 인신충, 이쪽은 묘유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네 글자가 전부 충을 받고 있으니까 충이 많은 것은 좋다고 볼수 없죠. 그러면 이 충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어떤 점이 또안 좋냐면, 지금 이 충을 받고 있는 오행, 신금, 임목, 유금, 묘목은 다안 좋다고 봐야 돼요.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이 신금이나 임목이나 유금이나 묘목이 올 때는 다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죠. 이분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15세 때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87년 미혼모로 딸을 출산합니다. 그럼 87년이면은 25살 때인데 이때가 정묘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쪽에서 이제 묘유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충이 발생하는 그 오행이 들어올 때에는 다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살 때 이제 미혼모로 딸을 출산했다는 것은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93년 현재 남편과 동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3년도에 남편과 동거를 하면서 또 결혼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93년도니까 그 31세 계유년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이제 묘유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유금은 좋은 역할을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94년에 혼외 자식으로 그 딸을 낳고요. 2010년에 집에 불이 나서 큰딸이 죽을 뻔합니다. 2010년도. 2010년도면 이제 경인년이 되죠. 그런데 이때가 이제 42세에서부터가 병인 대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병인이라는 이 대운 자체가 또 인신 충에서 임목이 이제 충국을 받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많으면 불리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 병인 대운도 그 충국을 받고 있는 이 임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2011년부터 병명도 알수 없는 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 십몇 년이죠. 이때 또 묘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3년 어릴 때 알던 남자와 사귀면서 현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도화살이 아주 강하면서 그 묘유충, 인신충으로 깨지는데 이 깨지는 목기운이 전부 남자를 나타내는 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 깨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그 미용 기술을 배워갖고 미용학원에서 그 미용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용학교에 출강도 하시고 그러면서 직업적으로 그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좀 나아지시면 앞으로는 이전의 그 운보다는 앞으로 더 창창한 그런 운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